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지난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진행한 교회들이 늘어났는데요. 철저한 방역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한국 교회는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에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림 남교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용인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선한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성도 5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한 온누리 상품권과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더해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성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현재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좀 복잡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기분이 좋아요. 얼른 이제 이거 이겨내서 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전통시장이 어려운 걸 알고 우리 광림남교에서 다만 소비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인 중앙시장 상인분들도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실 마음만 해도 사실 감사한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게 장을 보시게 됐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또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또 큰 힘이 되어서 할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촌 성결교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료품 키트 300개를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는 전달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에 계속 동참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교우들이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촌성결교회 박노은 목사와 성도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욱 열심히 사랑과 섬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정말 모든 또 힘을 합쳐서 또 기도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날 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 구역별로 모여 직접 제작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12가지 식료품 등을 담은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완성된 상자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취약계층 40여 가정과 청소년 지원센터, 독거노인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배달했습니다. 또한 신촌성결교회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교회 주변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웃사랑 쿠폰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촌성결교회는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